비단 명절뿐만 아니라 늘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 하지만 나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나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엄마, 이거 뿌리를 다 자르면 어떡해? 왜? 시금치 뿌리는 당연히 잘라야지. 이게 뿌리째 씻어서 데쳐 먹는 게 좋대. 이거 뿌리 흙내나고 질겨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잎사귀를 이렇게 데쳐서 무쳐 먹는 거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뿌리까지 먹는 게 좋대. 과연 뿌리 부분은 떼고 나물로 써야 할까? 시금치 뿌리를 떼지 않고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소염작용과 염증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보호,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잎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나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와, 끝났다. 와, 시원해. 아우, 아우, 아우라. 아유, 엄마, 이제 좀 쉬셔. 내가 이 도라지하고 이 참기름하고 해서 맛있게 볶아줄게. 뭐? 참기름으로 볶는다고? 응. 아니야. 나물 요리 이 들기름으로 볶아내야지. 참기름 안 돼. 엄마, 나물은 참기름하고 볶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나물은 이 들기름으로 볶아내야 최고야. 나물 요리에는 어떤 기름을 쓰는 게 좋은 것일까? 음식마다 궁합이 맞는 기름이 다른데요. 참기름은 요리의 향을 살리는데 좋기 때문에 나물 무침을 할 때 사용하면 좋고 채소의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들기름은 말린 나물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특히 도라지를 들기름에 볶으면 쓰고 느끼한 맛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나물에 따른 기름 궁합. 시금치 등 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을 쓰는 게 좋고, 건나물이나 도라지, 고사리 등을 볶을 땐 들기름이 좋다. 단,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일반 식용유와 달리 반드시 약한 불로 볶아야 한다.